그리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대기업들의 도움은 선의였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좌지우지했다는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모두 774억 원을 출연한 대기업들. 우리는 올 초 설립된 K스포츠 재단에 현판식 사진을 입수했다. 이제 부양료도 올지 모르겠다. 삼성, LG, 뭐 현대자동차 뭐 전부 다 온 거예요. 표정이 별로 다들 밝아 보이지 않으시네요. 몰래 하는 거죠, 말이죠. 보통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은 날이잖아요. 그렇지. 기분 나쁘지. 돈 뺏긴 거니까. 저희 혼자 단독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안 한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다른 기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딴 데 다 하는데 우리만 빠지고 그러면 또 이제 소위 말하는 밑보이거나 찍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이제 좀 가만히 된 거죠, 사실은.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그것도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에게 직접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과 한 대기업 회장이 독대했다고 했다. 대통령께서 미르 K스포츠 서류를 내놓고 설명하면서 협력을 구했고 누가 전화가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안가였습니다. 그 재벌 그 어떤 기업의 총수로부터 직접 들으신 건가요? 글쎄요. 그건 뭐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 후반 5%까지 추락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지율 5%의 대통령이 어쩌면 그보다 더 지지율이 낮을지 모를 검찰에게 진상 규명을 맡겨 이 혼란을 끝내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제안으로는 이 혼란과 불안의 끝이 보일리 만무합니다. 대통령의 오장육부라는 최순실 씨는 구속도 했습니다. 최 씨와 그 친인척 또 측근들이 국정에 얼마나 어떻게 관여했는지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뢰를 이용해 어떻게 사리사욕을 채웠는지도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사태는 최순실 씨와 그 측근들을 단죄하는 것만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젊고 실력 있는 인재들도 등용해서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구속됐다. 최대한 얼굴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최 씨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최순실 씨와 대통령, 지난 4년의 진실은 무엇일까?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40여 년 전 인연을 맺은 후부터 쏟아진 세간의 의혹들을 강력히 부인해왔던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러나 최순실 씨가 미르 K스포츠 재단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뒤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대기업들은 문제의 두 재단에 총 774억 원을 내놨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 194억 원, LG 78억 원, 현대 111억 원, 롯데가 45억 원. 한류 문화 사업이 주력이라며 지난해 10월 27일 출범한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한 돈은 총 486억 원. 이 미르재단 운영을 좌지우지한 실소유주가 최순실 씨라는 것이다. 재단들은 자체적으로도 큰 사업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정상의 프랑스 명문 요리학교인 에꼴 페랑디는 외국 음식으로는 처음으로 한식 과정을 정규 과정에 도입하고 에꼴 페랑디는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학교다. 미르재단은 에꼴 페랑디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식 수업 개설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의미 있는 사업에 대해 의혹이 확산되고 도를 지나치게 인신공격성 논란이 계속 이어진다면 창립 후 1년, 미르재단이 내세우는 유일한 사업 성과는 에꼴 페랑디와 관련된 것. 박근혜 대통령은 요리학교 관계자들의 내한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요리학교인 에꼴 프랑디가 한식과의 어떤 그 창조적인 융합을 통해서 같이 세계에 진출하는 그 길을 모색하고자. 우리는 미르재단의 월별 지출 내역을 입수했다. 창립 후 1년간 약 19억 원을 썼다. 에꼴 페랑디의 학교 관련 사업엔 거의 매월 1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까지 총 6억 6천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돈의 사용처는 어디일까? 우리는 파리 현지 에꼴 페랑디 관계자에게 문의해봤다. 미르 재단의 전 감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다. 에꼴 프랑디 관련돼서 그렇게 많은 돈이 그렇게 집행됐다는 걸 전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지금 MOA를 맺었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 계획이 나왔던 것도 아니었고 사업 계획이 나와야 돈이 집행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제가 있을 때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이 집행됐다는 거를 저는 몰랐고. 미르재단은 세부 지출 내역을 제출하라는 국정감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매달별로 지출이 발생했을 때 건별로 제출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여전히 묵묵부답인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도 성과라던 에꼴 페랑디 한식 학교는 어떻게 됐을까? Pour l'instant, il y a rien qui est fait en fait. Donc il y a pas besoin de venir nous il y a rien qui est on a encore rien mis en place, il y a rien qui est fait encore. 미르 재단은 서울에 있는 한국의 집에 에꼴 페랑디의 서울 분교를 설립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집 측과 미르 재단 사이에 이와 관련한 업무 협약도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씨가 좌지우지했다는 미르 재단 수백억 자산의 사용과 관리도 불투명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보이는 대목이다.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제단체 주도로 설립된 두 민간 재단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가뜩이나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데 의혹이 의혹을 낳고.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774억 원을 내놓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지난해 7월 24일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 17명 등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만 배석했다. 당시 한 언론은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들에게 깨알 당부를 했고 기업들로서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이날 대통령이 미르 재단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정치 자금, 기업의 정치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이렇게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이제 하는 사업에 뭐 기업이 이제 참여한다든지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아 살아난 게 다시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사실상 뭐 이 정권 들어서 다시 좀 나오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좀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제가 기업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하여튼 이른바 준조세 형태로 낸 돈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훨씬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재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 말 안 들으면 또 검찰 권력도 굉장히 날석에 이 그 수사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정부가 뭐 어떤 돈 내라고 할 때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다고 들었고 운동연대는 창조 경제 시대이고 문화 예술은 우리의 삶을 기업인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메디치 가문이 되어 주시고 문화 예술 분야의 투자와 후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재벌들이 수출보다 내수 시장으로 자꾸 눈을 돌려요. 해외 수출에서 경쟁력을 자꾸 상실하니까 어려운 것보다 쉬운 내수 시장. 그게 이제 대부분 서비스업이라든지 환경 관련 규제가 있는 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은 돈 벌 기회가 생기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덩어리, 처부술 원수라는 표현을 써가며 규제 개혁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손톱 및 가시뿐 아니라 많은 덩어리 규제들도 제거되고 있습니다. 현경련 주도로 설립한 재단들이라던 대통령과 청와대. 그러나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 수사에서 재단 설립과 모금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아 그게 어떻게 통치 행위이고 국가를 위한 행위예요. 대통령 말씀대로 그렇게 돈을 거두다가 좋은 곳에 썼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제가 가서 한국은행 금고 털어가지고 좋은 곳에 쓰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차적 민주주의도 거쳐야지. 대통령이 국세청장이에요? 국세청장이 가서 세금 직접 받습니까? 국기에 가요. 경례.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이자 헌법기관 그 자체인 대통령.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약 200여 개의 청와대 내부 문건이 담겨있는 태블릿 PC. 검찰은 문제의 PC가 최순실 씨의 것이 맞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씨의 PC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외교 안보 문서, 인사 기록까지 들어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거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더구나 이게 뭐 그 연설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자료들을 전부 바깥에서 받아봤다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보좌 조직이 꾸려지기 전까지만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1년간 보좌 조직이 꾸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100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폄훼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건 사과가 아닌 겁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과 형식을 빌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선인 시절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그 자리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까지 유출됐다. 그 문건엔 우리 군이 북한 측과 세 차례 비밀 접촉했다는 민감한 사실들이 기록돼 있었다. 그 외에도 국가기밀, 외교 안보 문건들 다수가 유출됐다. 청와대가 그런 국가기밀들이 많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함부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국가기밀들을 외부에 있는 자연인에게 그렇게 빼돌려서 어떻게 유통될 수도 모르는 그리고 하물며 국가의 안위, 국민의 생명과 관련이 된 문서가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얼마나 돌아다녔고 북한에 다 들어갔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보라고 안보 뭐 어떤 이야기를 지금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정부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되죠. 이 사태가 발생하자 2년 전의 일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 소위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박영선 의원은 국회에서 이재만 비서관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밤에 외출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목격자가 있더라고요. 밤에 외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다만 그런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집에 가서 또 보기 위한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서류를 함부로 밖으로 집으로 가져갑니까? 예, 서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서류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네. 제가 읽고 있는 책이라든지 예, 제가 읽고 있는 책이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청와대 서류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 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말 한 언론이 미르재단 이성한 전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정호성 비서관이 거의 매일 청와대에서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 등을 들고 나와 최순실 씨 등과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정호성 비서관도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사람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청와대 자료를 들고 강남의 한 빌딩 사무실로 왔다고 한다. 처음 보는 사람들 막 회의만 하고 막 가기로 했지. 어느 시간 생각했는데 뭐 하는 자인데 회의만 하면서 있을까 의아했죠. 최순실 씨 등이 국정에 대해 논의했다는 그 회의엔 CF 감독 출신의 차은택 씨, 펜싱 국가대표 출신 고영태 씨 등도 자주 참석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도 그 회의에 종종 참석했다는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이성한 씨. 한 30cm 정도 되는 그런 보고자료가 온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결정사항을 내리고 이제 거꾸로 이제 그게 청와대로 간다는 거죠. 그만큼 최순실 씨가 결정한 내용은 그대로 시행이 되는 구조였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최순실 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구조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네.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헌법에 따라서 국민의 감시와 견제 속에서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과의 그 협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입헌주의가 요구하는 첫째 명령이거든요. 적어도 자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또는 뭐 그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도 그렇게 당선자의 신분에 있었을 들었을 그 당시 정도에는
자기의 어떤 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들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공적인 조직과 공적인 기구 속으로 편입을 시켜야 됐었던 거죠. 청와대에는 1200여 명의 최고 엘리트들이 대통령을 보조하고 있다. 국민 안위와 국가 발전을 위해 대통령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공적 시스템은 촘촘하게 작동한다. 최순실 씨에게 공손히 휴대폰을 닦아서 건네던 청와대 행정관. 최순실 씨에게 깍듯하게 디자인 도면을 전달하는 또 다른 청와대 행정관. 그들은 최순실 씨가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공직자들이다. 청와대 행정관이면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뭐 3급, 4급, 5급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뭐 사인을 위해서 이 그 봉사를 하도록 돼 있는 것 그 자체가 국정농단이죠, 사실은. 그거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 눈에는 대단히 그 참 이게 나라냐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요인이죠. 예. 최순실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을 직접 제작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상 작업실에 걸려있던 초록색 상의는 실제 대통령이 한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착용했던 의상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몇 차례 의상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의 한미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은 추모의 뜻으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반면 우리 대통령은 파란색 정장을 입었다. 프랑스 테러 직후에 열린 G20 당시 대부분 짙은색 정장을 입은 정상들과 달리 박 대통령은 흰색 의상을 입었다. 중국 전승절 참가 당시에 노란색 의상도 논란거리였다. 이번 노란 같은 노랑이 좀 많이 가미되어져 있는 컬러는 중국 사람들이 입지 않는 컬러입니다. 그 열병식 참석을 하셨을 때 그 전에 언론에서는 그 시진핑 옆에 박근혜 대통령이 쓸 것이라고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진핑 옆에는 푸틴이 섰고 푸틴 옆에 박근혜 대통령이 섰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저 노란색 재킷 때문에 밀려난 게 말려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 무대에서 외교 무대에서 입을 옷 또 대통령의 여러 가지 스타일 관리까지 왜 비선에서 해야 됩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보좌팀들이 다 있습니다.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순실 씨는 검문 검색도 받지 않은 채 청와대에 자주 출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몇몇 언론에선 구체적인 정황까지 보도했다. 일요일 저녁마다 왔으며 음식을 싸가는 등 무례한 태도 때문에 청와대 직원들이 최 씨를 싫어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장관급 이상 등이 드나드는 정문으로 최순실이 드나들었다고도 한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정식 공식 초청을 받아서 만찬이나 오찬을 하러 갈 때도 당에서 전부 단체 버스를 태워서 데리고 갑니다. 정문을. 그다음에 그게 놀이라고 하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도 못 가는 문인 11분 문으로 청와대 행정관의 차량을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타고 그냥 마구 출입하고 심지어 출입 기록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과거에 뭐 문정왕후가 정난정이를 대궐에 출입을 시킬 때 그 대궐 문지기들한테 다 야 정난정은 야 출입시켜 다 말을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패를 하나 주잖아요. 뭐 마패 같은 거 이것만 보여주면 그냥 올 패스. 그러면은 최순실 역시도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이렇게 자유롭게 왕래하게끔 했다면은 분명히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그 경비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다. 경호실에도 얘기를 했을 거고. 검찰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의 통화 녹음도 발견됐는데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자주 전화를 걸어 각종 민원 등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통화 내용 분석 결과 최 씨가 수시로 정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사건건 참견하고 대통령에게 시시콜콜한 주문을 전달하라고 하는 등 주제 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1998년 정치 입문 직후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온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정호성 전 부속실장,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게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선 이 세 사람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만나자고 얘기를 하거나 얘기를 좀 하려고 할 때는 핸드폰으로 대부분 대화를 하는데 핸드폰 자체를 본인이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하는 길은 이 소위 이제 보좌진 4인방을 통하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분들에게 박근혜 대표 또는 후보와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청을 드려서 그 보좌진의 허락을 받아야만 대화가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접근 자체가. 문고리 3인방을 발탁한 이가 바로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 2년 전 정윤회 씨는 이른바 십상시 파동의 장본인이었다. 문고리 3인방 등이 포함된 10여 명의 비선 실세 그룹, 소위 십상시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고 그 수장이 정윤회 씨라는 것. 지금의 최순실 씨 사태와 유사한 맥락이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는 장관, 청와대 수석들의 증언이 잇따르며 비선 실세 파문은 증폭되고 있다. 이제 결국은 대통령께서 직접 대면복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라인에서 결국은 그 부속실을 통해야 대통령하고 얘기가 되니까 그 라인에서 차단이 되면 다 차단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이 청와대 구조가 그 비서실장이나 수석들도 대통령께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부속실장한테 지금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려고 하는 시간이 괜찮으신가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가능한가 이렇게. 그런데 부속실장이 지금은 안 되겠는데요. 그럼 그만이에요. 장관들과 독대 또는 대면 보고 자리가 좀 적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이 청와대와 내각 간의 소통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인데요. 앞으로 뭐 그런 부분도 좀 더 이렇게 그 좀 더 느려가도록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 보고를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판단을 하고 국정운영이 되는가라는 점이 매우 기이했죠.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보니까 그런 문제들까지도 공조직, 그러니까 청와대 그 수많은 그 이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행정관 그리고 정부 부처의 수많은 공무원을 제껴두고 엉뚱한 사람과 상의를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딱 맞춰지게 된 거죠. 사람이 가장 의심이 심하고 공포가 심해지는 게 뭐냐면 불안하죠. 전 지금 불안해 죽겠어요. 근데 그 불안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보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정보혁명 시대에 그리고 누구나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궁금한 건 다 검색하면 나오는 이런 시대에 실제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우린 모른 채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의 운명 그리고 미래를 결정한다. 지난 4년 박근혜 대통령이 내린 결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2014년 12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논란 중이던 평창 동계올림픽 분산 개최에 대해 거부 의사를 천명했다. 올림픽 준비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분산 개최 논의는 의미가 없는 만큼 관계 부처는 IOC에 분명한 설득 논리로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당시 주무부처인 문체부 관계자들이 큰 충격에 휩싸였었다는 증언이 있다.
문체부 아주 고위 관계자를 저하고 만나서 점심 식사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제가 그 만나러 가는 과정에서 TV의 화면에 그저 야외 옥탑 광부에서 대통령 군산 개척 없다 깜짝 놀랐죠. 그날 저하고 만나는 그저 문체부 고위 관계자도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해가지고 군산 개체를 IOC로부터 억셉트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소관부처하고 어떻게 단 한마디 상의 없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그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어떡하느냐.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첫 도전 후 11년 만에야 평창의 꿈이 실현됐다. 그러나 그 꿈도 잠시였다. 국내 혹은 남북 분산 개최, 한일 공동 개최, 심지어 올림픽을 반납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무엇보다 돈, 비용에 관한 지적이 컸다. 그런데 2014년 말 IOC 린드버그 조정위원장이 평창 썰매 경기장을 지적하며 분산 개최를 권하고 나섰다. Sliding center, will you use it afterwards? Because that's where the costs come in. It's very expensive to keep it. 시민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졌고 문체부도 분산 개최에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주무부처와 상의 없이 분산 개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는 것. 그래서 국회나 문체부나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다 된 밥에 대통령께서 분산 개최 반대가 아니라 분산 개최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분산 개최 반대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거의 멘붕이 온 거예요. 최근 최순실 씨 측이 평창올림픽에도 관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올해 5월 조양호 조직위원장이 전격 사퇴하게 된 것이 최순실 씨 측의 입김 때문이었다는 구체적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박근혜 정부 실세 차관이라 불리던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최근 그는 갭 해외식장 임시 구조물 등의 건설업체로 스위스 누슬리사를 검토할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스위스 누슬리사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 설립한 더 블루K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곳.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관련 회사를 도와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조양호 당시 조직위원장은 스위스 누슬리사 대신 국내 업체와 계약했다. 그런데 그 후 지난 5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이 조양호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단지 이래이래해서 오늘도 그만두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해가지고 한 거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 일단. 그래서 굉장히 회장님께서 예? 섭섭해하셨다는 것도 맞아요? 아니 황당한 거죠. 황당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황당한 거죠. 날려버리는 거죠 한 순간에. 날려버리면 그만 그 사람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데리고 온 그 밑에 사무총장부터 쭉 다시 갈려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IOC는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우리나라 어떤 정부의 조직위의 어떤 이런 능력이나 조직위의 어떤 그런 지속성 같은 것들에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은 부인했지만 최순실 씨가 무속인이라는 둥, 청와대에서 구술했다는 둥, 입에 담기도 민망한 기이한 소문들이 여전히 떠돌고 있습니다. 설마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연일 매시간 터져나오는 충격적인 의혹들을 접하다 보면 지난 4년 도대체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이제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뼈아프게 확인한 것은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이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모라고 부른다는 최순실 씨 딸은 승마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가서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으로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에 돈도 실력이다,
너네 부모를 원망하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건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좌절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이런 사태에 국민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줘야 할 곳은 사정기관입니다. 하지만 어제 아침에 폭로된 서울중앙지검 1118호의 조사실의 모습. 국민들의 억장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일요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출석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기자를 노려보는 듯한 모습으로 논란이 된 우 전 수석. 그런데 그날 밤 서울중앙지검 1118호. 여유로운 표정의 우 전 수석. 그의 앞에서 가지런히 손을 모은 채 서 있는 검사와 조사관. 현 검찰이 누구를 보고 있는지 그 속내가 드러난 것은 아닐까. 최순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한 신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10월 30일 입국한 최순실 씨는 몸이 안 좋다며 31시간 뒤에야 검찰에 출석했다. 몸이 안 좋아서 바로 수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공항에서 빠져나간 이후의 행적을 보면 결과적으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았고요. 최 씨는 은행에서 수억 원을 인출했다고 한다. 어떤 특급 호텔과 호텔 두 간대를 오가면서 변호사 아니면 뭐 관계된 사람과 굉장히 회의를 하고 같이 모인 정황들이 딱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몸이 안 좋아서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거짓말인 게 드러난 거죠. 최순실 씨 들어올 때 사실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들어오는 공항에서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최순실 씨가 그 휴대전화 일주일은 썼을 거 아닙니까? 대포폰으로 여러 번 바꾼다고 그랬지만 그러면 이 독일 또 네덜란드에서 도피할 때 누구랑 통화하고 누구랑 메시징을 하고 이랬던 것이 기계 안에 그대로 다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내지 열 분량 최소한 그 휴대전화 썼던 기간 동안에 그 내용은 다 검찰이 확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조치 안 취했지 않습니까 보면. 한 시민단체는 이미 지난 9월 29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 8부에 배당했다.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있다. 형사 8부라는 건요. 네. 여기 보면 나옵니다. 여기 형사 8부, 형사부에서도 네. 제일 말석부장이에요. 아, 부장님. 네, 검사가 네. 몇 명이냐면 하나, 둘, 셋, 넷이에요. 아. 그러니까 검사 수가 아주 작죠. 원래는 뭐 토지, 개발, 건설. 이런 쪽 하는 이제 부서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부장검사의 기술도 낮고 토지 개발 건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에다가 배당을 했다라는 거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수사하는 신용만 해라. 이런 사인이에요. 난 그게 정말 분노했어요. 처음 사건이 배당된 형사 8부는 중앙지검 1차장 검사 관할이다. 그런데 1차장 검사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친분이 깊은 소위 우병우 라인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1차장 검사와 우병우 수석은 서울법대 동창으로 대검 중수부 내에서 2년간 함께 일한 이력이 있다. 지난 10월 21일 형사 8부에서 조사를 받았던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우리는 어렵게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K스포츠 재단 일을 하며 안종범 수석과 직접 만나 재단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그런데 최순실 씨 사태로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 안종범 수석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조사받으면 강요하니까 부탁한다고. 무슨 구체적인 내 이름 뺐죠. 뭐 그게 아니고 조사관을 가니까 자기 잘 받아내는 소리 아니겠냐. 난 그렇게 받아들이고 알았다고 그랬고. 걱정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안종범 수석을 모른다고 하셨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지 않겠죠. 그가 검찰에서 거짓말을 하고 돌아온 뒤 다시 안 수석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 갔다 왔는데 또 고맙다고 전화 온 거야. 무슨 내용이냐고도 묻지 않고.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안종범 수석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검사 출신
우병우 민정수석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최종적으로 인사권을 대통령한테 결재 올리는 최종적인 서류 작성자가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청에 있는 모든 검사장급 되는 사람들이 그냥 민정수석한테 꼼짝을 못하고 거기에다가 검찰총장부터 검찰총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의지가 없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단이 나고 있는 것이죠.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지금처럼 대통령 본인 또 청와대 전체가 수사의 대상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검사 출신을 썼다고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을 놓지 않겠다. 수사 과정을 어떻게든지 탐문해서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더 큰 국정 혼란과 공백 상태를 막기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본연의 기능을 하루속히 회복해야만 합니다. 선거의 여왕이라 불렸던 박근혜 대통령. 어떤 상황에서도 30%대의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해왔다. 한때 63%에 달했던 국정 지지율은 지난 1차 사과 이후 한 자릿수로 추락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5%였다. 5%는 사실상 국민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역대 가장 낮았던 시기가 이 김영삼 대통령 마지막 5년차 4분기 때 IMF 체제 상황에서 6% 나왔을 때였었죠. 그때는 정권이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1년 3~4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이 정도라면은 이미 사실상 그렇게 남기고 붕괴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정말 분노하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화가 나고 분노하고 한 사람들은 박근혜를 원래 보수의 대변자라고 믿었던 이 순진한 착한 보수층 사람들, 평범한 셀러리맨들, 막연하게 여성 대통령이니까 좀 더 나를 잘 다스리겠지 하는 기대를 가졌던 수많은 일반 시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분노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 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에 대한 염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이 매우 발전하고 그리고 기적을 이룬 나라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세계의 지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갖출 것이 아직도 많은 매우 미개한 사회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일은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희망 복주머니를 개봉하시겠습니다. 국민들은 소망했고 대통령은 약속했다. 특히 비정규 상시 계약 집배원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신분과 차별 대우,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인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일이 없고. 34년 만에 대통령의 딸에서 대통령이 돼 돌아온 곳 청와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던 대통령. 어제보다 조금은 나은 내일을 꿈꾸었던 국민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의 청와대. 그곳에 지금 국민들은 있는가?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방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총리를 선출해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일부 진전된 모습이긴 하지만 환영하고 반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사과를 두 번이나 하고 검찰 수사도 받겠다고 하고 특검도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왜 여전히 싸늘할까요? 100번 사과를 한들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수백 개의 대책을 내놓은들 권력을 내려놓는 대통령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 혼란의 끝은 결국 파국뿐이지 않을까요? 단언컨대 민심이 두기 무너졌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눈물이 아니라 권력에서 일단 한 걸음 물러서는 대통령의 결단일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